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헌 제8조를 개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책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천 자격고사 의무화입니다. 우리 당이 합리적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는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째째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의 개혁과 총선 승리를 위한 비책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비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책은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헌 제8조를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당헌 제8조에는 대통령이 된 당원은 국정 운영의 과정에서 저희 당의 당원 당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또 우리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과정은 이를 위해서 협력하고 국민께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권력자나 그 권력자의 소수 측근에 의한 공천보다는 정말로 우리 국민과 당원들에 의한 선택을 더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시작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 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공직 후보자 추천입니다.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공천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행태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비책으로 공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불개입을 우리 당원들께 제안드립니다. 네,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천 자격고사 의무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공천 자격 시험을 의무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준비 과정도 짧았기 때문에 어떤 비례 후보가 아니라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에게는 사실상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지나갔던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는 모든 비례 후보와 저희 지역구 후보에게 공천 자격고사 칠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합리적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여 이러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입후보자가 없도록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설계하고 또 한 후보자가 여러 차례 뭐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시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려는 의도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내세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당이 국민들께 잘하기 경쟁을 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고 제가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단순히 민주당보다 조금 나은 아니면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는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째째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비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매우 공정하고 우리 국민들께 탁월한 발전임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